자, 2002년 5월 8일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긴박하네. 그러니까, 야, 이거를. 세상에. 지금 중국 선양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실패를 하고 또 문 앞에서 이제 막 대치하다가 이제 끌어내고 아기는 지금 서 있는 상황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고작 3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계속 보고 있는 게. 저 마음이 참. 이제 공안이 애를 잡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애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엄마를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엄마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애한테 무슨 짓이야, 저게. 자, 이 가족의 탈북은 과연 이대로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만갑이 모신 또 다른 휴민트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 인물들과 가족 어떻게 되는 관계세요? 일단은 그 아기가 보였잖아요. 예. 그 아기가 저희 조카 한미고요. 한미. 저 아이가 한미예요? 네, 이름이 이름 지어주셨던 김한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끌려 나오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였고 여자분 또 한 분 또 이제 한미 엄마 이제 형수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3살짜리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이 온 가족이 영사관으로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뛰어들 생각을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 그때 당시는 뭐 우리 스스로가 판단했다기보다는 대표님이 우리 가족을 심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심양으로? 네, 네 탈북을 해보자. 네,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 사람 탈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중국에 있는 브로커도 사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이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가족입니다. 맞습니다. 1년 전에 중국 유엔 사무소 그 사건도 굉장히 대단한 시도였는데 이거는 지금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본 영사관으로 돌진한 사건이고 상당히 무모할 수 있는 시도였고요. 이 계획의 시작은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김한미 이 가족은 1년 전에 장길수 씨가 한국에 와서 그림 전시회와 출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길림성에 아직 한미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공안에게 붙들리게 돼요. 네. 그래서 북송을 당하는데 그때 김한미의 그 나이가 2살. 2살. 그래서 다
다행인 거는 이제 하늘이 더운 건지 북한으로 가서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아빠만 빼고 이제 딸과 이제 엄마가 구출이 석방이 돼요. 왜 북한에서 내보내줬다고요? 네, 그게 애가 있고 엄마가 애를 돌봐야 된다 뭐 이런 이유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같이 내보낸 것 같아요. 내보내고 아빠만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빠도 뭐 북한의 화장실 그 감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되게 허술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 짬 구멍 이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런 대로 해서 또 아빠가 탈출을 합니다. 해서 가족이 다시 친척 집에 모여서 뭉쳐가지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데 이때 한미를 두고 와요. 왜냐하면 두만강을 아기를 데리고 걷는다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두만강 건널 때 이게 애 울음소리라도 나면은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중을 생각하자 해서 일단은 먼저 길을 찾기 위해서 두 분이 먼저 탈북을 하게 돼요.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